김종철 신임 병무청장이 경호처 차장 재임 시 불거졌던 이른바 입틀막 경호 논란에 대해 업무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조처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. 김 청장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잉 경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을 위해 근무할 뿐 다른 뜻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경호처는 올 초부터 각종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예고 없는 발언을 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등의 입을 막은 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. 용산 이전과 전혀 무관하게